이사야서의 말씀입니다. 어둠 속을 걷던 백성이 큰 빛을 봅니다. 암흑의 땅에 사는 이들에게 빛이 비칩니다. 당신께서는 즐거움을 많게 하시고 기쁨을 크게 하십니다. 사람들이 당신 앞에서 기뻐합니다. 수확할 때 기뻐하듯, 전리품을 나눌 때 즐거워하듯, 정녕 당신께서는 그들이 짊어진 멍에와 어깨에 맨 상대와 부역 감독관의 몽둥이를 미디안을 치신 그날처럼 부수십니다. 우리에게 한 아기가 태어났고 우리에게 한 아들이 주어졌습니다. 왕권이 그의 어깨에 놓이고 그의 이름은 놀라운 경륜과 용맹한 하느님, 영원한 아버지, 평화의 군왕이라 불리리이다. 다윗의 왕좌와 그의 왕국 위에 놓인 그 왕권은 강대하고 그 평화는 끝이 없으리이다. 그는 이제부터 영원까지 공정과 정의로 그 왕국을 굳게 세우고 지켜가리이다. 만군의 주님의 열정이 이를 이루시리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하느님께서는 가브리엘 천사를 갈릴레아 지방 나자렛이라는 고을로 보내시어 다윗 집안의 요셉이라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를 찾아가게 하셨다.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였다. 천사가 마리아의 집으로 들어가 말하였다. 은총이 가득하니요 기뻐하여라. 주님께서 너와 함께 계시다. 이 말에 마리아는 몹시 놀랐다. 그리고 이 인사말이 무슨 뜻인가 하고 곰곰이 생각하였다. 천사가 다시 마리아에게 말하였다. 두려워하지 마라, 마리아야. 너는 하느님의 총애를 받았다. 보라, 이제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터이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여라. 그분께서는 큰 인물이 되시고 지극히 높으신 분의 아드님이라 불리실 것이다. 주 하느님께서 그분의 조상 다윗의 왕좌를 그분께 주시어 그분께서 야곱 집안을 영원히 다스리시리니 그분의 나라는 끝이 없을 것이다. 마리아가 천사에게, 저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하고 말하자 천사가 마리아에게 대답하였다. 성령께서 너에게 내려오시고 지극히 높으신 분의 힘이 너를 덮을 것이다. 그러므로 태어날 아기는 거룩하신 분 하나님의 아드님이라고 불릴 것이다. 내 친척 엘리사벳을 보아라. 그 늙은 나이에도 아들을 잉태하였다. 아이를 못 낳는 여자라 불리던 그가 임신한 지 여섯 달이 되었다. 하느님께는 불가능한 일이 없다. 마리아가 말하였다. 보십시오, 저는 주님의 종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저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러자 천사는 마리아에게서 떠나갔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 예수님, 네, 사랑합니다. 성모 신심은 예수님의 어머니인 성모 마리아에 대한 교회의 공경과 그 표현입니다. 성모님에 대한 합당하고 올바른 신심은 그리스도인의 삶을 풍요롭게 하고 우리 신앙생활을 더 알차게 해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더 큰 영광을 드릴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또한 성모 공경은 근본적으로
완전한 사람이신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삼위일체 하나님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성모신심에 대한 것을 나누면서 오늘은 몇 가지 우리의 성모신심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 첫 번째로 성모성이 있습니다.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어머니인 성모 마리아께 바치는 기도로 우리가 가장 많이 바치는 기도일 것입니다. 그리고 또 묵주기도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신심의 전파는 1830년 이후 성모님이 발현하여 묵주기도를 열심히 바칠 것을 권고하면서 널리 퍼졌습니다. 교회는 성모 마리아가 루르드 파티마 보랭에 발현해서 묵주기도를 특별히 권장하였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또 카르멜의 성의 또는 스카폴라라는 성모님에 대한 신심이 있습니다. 이 스카폴라를 죽는 순간까지 착용한 사람은 누구나 지옥에 떨어지지 않는 특권을 누릴 것이며 그가 죽은 후 첫 번째 토요일에 성모 마리아의 도움을 받아 천국에 이르리라. 역사적으로 이 특전에 대한 많은 논쟁이 있었지만 결정적으로 바오로 5세의 교령을 통하여 카르멜산의 스카폴라 특전을 인가함으로써 이에 대한 논쟁은 사라졌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스카폴라를 착용하는 그 자체가 우리에게 은총을 주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내적인 신심이 존재되어야 함을 또한 가르치고 있습니다. 또 성모님에 대한 신심으로써 기적의 메달이 있습니다. 이는 원죄 없이 잉태된 성모님에 대한 공경을 위한 것으로 성모 마리아가 성녀 카타리나에게 친히 계시하신 것입니다. 나자로회에서 이 메달을 보급하기에 힘썼고 역시 스카폴라와 마찬가지로 이 기적의 메달은 준성사에 속합니다. 또 성모님의 고통을 일곱 가지 고통을 생각하면서 묵상하면서 기도하는 성모 7구의 로사리오가 있습니다. 우리 형제자매님들은 이 중에 어떻게 하나의 어떤 신심 활동을 하고 계신가요? 네, 그렇습니다. 성모성은 다 마치시잖아요, 그렇죠? 새롭게 시작하는 한 달입니다. 교회 어머니에 대한 신앙을 잘 헤아리고 풍요로운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우리 공동체가 되었으면 합니다. 참된 완전한 인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잘 알아야 성모님을 올바로 알 수 있으며 또 그러한 성모님을 잘 섬겨야 올바로 그리스도를 섬길 수 있다고 합니다. 성모님과 함께 삼위일체이신 하느님을 기쁘게 찬양하는 우리가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아멘.